안녕하세요, 한상수입니다. 정욱 씨, 참 세월 빠르죠. 벌써 5월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네. 야, 5월 하면 가정의 날이지만 또 지갑이 또 얇아지잖아요. 아, 그런데 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거기에다가 공휴일도 두 번이나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은 가족의 날이죠. 야, 이 좋은 5월 가족의 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시고 노래 제작시장 불러서 잠도 못 쉬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함께 시청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죠. 야, 빙고! 정답이네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장에 가서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아, 그러면 네. 시장 뉴스부터 함께 네.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뉴스 이정욱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숙대 놀이 이 구강으로 유명한 영동 중에서도 이 고향의 풍우나 정이 살아있는 용산 우일장을 찾아왔습니다. 소박하고 아담하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는 건 없답니다. 용산 우일장. 그럼 용산 우일장 소개로 시장 뉴스 그 문을 열겠습니다. 영동군 용산면 구천리에 자리하고 있는 용산 우일장. 19세기 초에 형성된 용산시장은 지금까지 20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 깊은 장인데요. 그 산업화의 빠른 진행으로 준수가 감소하면서 용산시장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500평 규모의 부지에 75개의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는 아담한 시장입니다. 네. 200년이 넘는 우리 재래시장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더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그 자랑거리가 우리 용산 우일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네, 저희 용산시장은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정경원 인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상인과 주민이 한 가족처럼 가져가고 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아주 큰데요. 대형 할인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한 것이 저희 용산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용산 우일장의 정겨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용산 우일장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용산 재래시장이 15년 전만 하더라도 영동은 물론 인근 상주, 보은 분들이 한인 용산시장을 찾아주셨는데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김천, 대전 도시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이 넘치고 정감이 살아있는 용산 재래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정겨움에 있는 우리 용산 우일장 많이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해 기체조 뜸뜨기 웰빙 열풍에 불면서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정신수용과 심신단련의 효과적인 이것들을 배우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용산면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덕수 기자가 전합니다. 평일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을 북적이는 이곳은 용산면사원도 2층에 자리하고 있는 용산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용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찾아와 자신의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됩니다. 네, 저희 용산면은 주로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가활동을 즐길 만한 시간도 부족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저희 용산면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센터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여유를 찾아주기 위해 시작한 용산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생활체조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국화기공을, 목요일에는 새해를 배울 수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관세를 피하고 있습니다. 생활건강체조란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해줘서 우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해봄으로써
근육이 움츠져 있는 것이 아주 풀어지고 혈압과 당뇨 모든 건강에 너무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즐겁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용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유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우리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양식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도 상당히 좋고 또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짐으로써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마음의 양식을 쌓는데도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용산면 주민자치 센터 운영 프로그램.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중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용산면 사무소를 찾아와 주민자치 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듣고 싶은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다음날부터 바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농문기가 시작되면서 정신없이 바빠지고 있는 용산면 주민들, 급할수록 돌아가는 옛 속담처럼 조그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장뉴스 김덕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영동재래시장은 평소보다 많은 인파들로 들썩였는데요. 그 이유로 바로 이거. 안녕하세요, 정택 군사님. 아, 예. 지금 아주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영동을 방문해 주셨어요? 예, 오늘 영동을 방문한 길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영동시장에서 장진 보고 가려고 들렸습니다. 민선 4기 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택 도지사. 그의 열정이 빛을 발해 중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가 전국 10채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기뻐했다는 정택 도지사. 네, 우리 도에서 벌써 그 세 번째 수요일마다 도지사가 직접 장을 보고 유관기관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신정부가 들어서서 충북이 하는 것을 똑같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전국의 재래시장이 같이 다 같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또 우리 도의 지방정부는 또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 된 정책이다. 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계기로 해서 3수대회 때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도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네, 그동안은 주로 그 재래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든지 또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앞으로는 재래시장의 문화공원까지도 만들어서 재래시장 오시는 분들이 문화적인 것도 음악이라든지 또는 다른 것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는 것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인들 스스로가 자구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한번 멋진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또 한번 오신 소비자분들이 다시 재래시장을 찾게끔 상인의 그 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어떤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상인들의 의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점에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옆에 사모님 계신데요. 사모님께서는 주부로서 이렇게 재래시장 장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일단 그 시장이 뭐 활기차잖아요. 예, 그 활기를 담아가는 것 같고요. 또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재래시장을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저도 인색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열심히 다니고요.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재래시장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재래시장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영동하면 또 특산물 하면 이 포도와 이 꽃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능가하는 초울트라 특산물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용산면에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백영섭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여러 동에 제대학수가 있는 이곳.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느타리버섯인데요.
영종의 대표 특산물인 곶감, 포도와 더불어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농산물입니다. 산 좋고 공기 맑은 청정지역 용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느타리버섯은 맛과 향이 다른 지역보다 좋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좋아 우리 식탁에서도 우수한 느타리버섯입니다. 주로 늦가을에 채취할 수 있는 느타리버섯, 그러나 용산면에서는 최신의 재배기술을 통해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질 좋은 느타리버섯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섯 농장은 배지 제재로부터 자동화 시설로 정부 보조를 받아 영동에서 처음으로 봉지 재배 및 균상 재배로 1년 내내 수확을 하여 청주와 대전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오늘 채취한 느타리 버섯인데요. 향기도 아주 좋네요. 이 느타리 버섯이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아주 좋다면서요. 느타리 버섯은 네디오닌 성분으로 독특한 향기를 풍기며 저칼로리 식품으로서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 등을 다양 함유하고 있고 에르코스테롤의 함량이 높아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그 영산면의 느타리 버섯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저희 버섯은 대전과 충북 지역의 농협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충북 지역 농협을 가시면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영동의 느타리 버섯을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충북 영동에서 자라고 있는 이 느타리 버섯은 맛과 향이 진하며 저희 청정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주 우리 식탁에서도 좋은 느타리 버섯입니다. 우리 느타리 버섯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들아, 나 이렇게 노래장에 나왔다. 너들 많이 나 충성으로 이렇게 노래장 나왔다. 잘했다 중남매, 나 행복하게 잘 살게 해봐라. 민경종이 시험에 합격되길 바란다. 해기사 아들아, 우리 큰아들 엄마한테 아빠한테 모든 거 다 효.